먼 친척 중에 하나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당신 회사에 취직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서. 난 또 뭐라고? 아, 뭘 그런 걸 그렇게 힘들게 말하고 있어? 마침 요즘 경력사원 모집하니까 얼른 원서 내라 그래. 정말? 남편백 좋다는 게 뭐냐? 자. 고마워, 여보. 그래, 아우, 피곤하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로 입사한 광민석이라고 하는데요. 아, 광민석 씨, 반가워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예. 모르긴 해도 처음엔 일이 좀 힘들 거야. 예, 물류팀이 원래 이 막내가 마찬가지거든. 예, 4시까지 이 물건들 장부랑 다 맞는지 확인 좀 해놔. 어때? 일은 할만해? 예, 괜찮아요. 괜찮긴 뭐가 괜찮아. 얼굴에 그냥 들어서 못해먹겠다고 다 쓰여있는걸. 왜요? 그래도 그저 내려니 하고 참아야지 어떡하겠어. 어? 요즘같이 이 취직하기 힘든 때 안 그래? 전 여기서 계속 있진 않을 거예요. 조만간 다른 데로 옮길 거라고요. 어휴, 이 친구 이거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큰 백이라도 있는 모양인데. 백 있죠. 그것도 아주 큰 백. 이 회사 사장 사모님 백이면 아주 큰 백 아닌가요? 뭐 사모님 백? 아, 자네 사모님 사촌이라도 되나? 어? 이 과장님, 내가 누군지 아세요? 저요, 이 회사 사장 사모님이랑 왕년에 동고동락했던 사이라 이겁니다. 동고동락? 그게 무슨 소리야? 잘하면 내 마누라가 될 수 있었을 뻔했던 여자라 이거예요. 이 자네 많이 취했구만. 안 믿네. 두고 보세요. 내 한 달 내로 발령 날 테니까. 너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냐? 대체 왜 이래? 내가 뭘 어쨌다고? 취직 자리 좀 부탁했더니 고작 소개시켜준다는 게 그거야? 나 요즘 이 덕분에 하루 종일 창고에서 일해. 이게 발품 파는 외판원이랑 다를 게 뭐냐? 그걸 왜 나한테 따져? 네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? 뭐야? 취직시켜달래서 시켜준 거잖아. 내가 더 이상 뭘 어떡하길 바래? 당장 기획실로 옮겨줘. 뭐? 기획실? 너 지금 제정신이니? 아무리 작은 회사지만 네가 어떻게 기획실을 가? 사촌이라 그랬다며. 친척 좋다라는 게 뭐냐. 솔직히 뭐 학벌 좀 딸리는 건 인정해. 하지만 낙하산이라는 게 있잖아. 더 이상은 안 돼. 남편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야. 네가 부탁하기 정 힘들면 내가 한번 만나볼게, 니네 남편. 너 미쳤어? 사실 난 네 남편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. 날 그렇게 헌신짝거리듯이 버리고 택한 사람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궁금해서 말이야. 안 돼! 그것만은 절대 안 돼! 뭐 어때? 어차피 먼 친척이라고 속였다며. 너 정말? 그래, 네 마음대로 해.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. 그래? 너 이 사진 기억나지? 너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? 너한텐 지우고 싶은 과거일지 몰라도 나한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소중한 추억이니까. 예정! 이거 왜 이래? 아마 이 사진 네 앞에 보면 기겁을 하겠지? 너 꼭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내가 어떻게 나올진 네가 하기에 달렸어. 민석아, 제발 이러지 마. 옛날 일은 내가 정말 잘못했어. 진심으로 사과할게.
제발 용서해줘, 어? 글쎄, 용서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은데. 나도 할 만큼 했잖아. 더 이상은 힘들단 말이야. 그래? 전 그렇다면 할 수 없지. 내가 알아서 할게. 민삼아! 민삼아! 잘 있었어? 민서가. 누구 왔어? 아니, 자네가 여길 어떻게. 안녕하세요. 일전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. 감사는 무슨.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. 응? 아닙니다. 요즘같이 취직 힘들 때 정말 뭐라고 감사를 해야 될지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, 열심히 해야지. 그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니까. 아, 그러자 오늘 웬일이야? 이렇게 연락도 없이 집으로 불쑥 찾아오고. 저, 그게 인사도 드리고 괜히 꼭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. 나한테? 네. 근데 어쩌죠? 이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. 당신 오늘 일본서 온 손님이랑 약속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? 그렇긴 한데. 얘긴 다음에 하면 되죠 뭐. 안 그래요? 언제 정식으로 한번 초대하면 더 좋잖아요. 그래 그럼. 그럴까? 그러죠. 미안해. 하필 오늘 약속 있어서 말이야. 아닙니다. 연락 없이 하던 제 불찰이죠 뭐. 그래도 다음에 한번 보자고. 예. 여보 다녀와요. 그래. 왜 이래? 너 미쳤어?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. 갔던 일은 잘 됐어요? 그럭저럭. 아유, 일본 쪽 사람들이 워낙에 깐깐해서 여러 가지로 좀 피곤해. 그래요? 아 참, 근데 그 당신 사촌이라는 친구 말이야, 뭐 때문에 온 거야? 뭐 긴히 할 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? 아 그거요? 저, 실은 부서를 좀 바꿔줬으면 하나 봐요. 부서를? 어디로? 기획실이요. 기획실? 가당치도 않은 거 아는데요. 그래도 자기 딴엔 경영학과 출신인데 창고에서 일하는 게 좀 마음에 걸리나 봐요. 워낙에 옛날에 우리 집안을 많이 도와준 집이라 나몰라라 하기도 좀 그렇고. 아이, 참 입장이 좀 그러네요. 그래? 뭐 그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지 뭐. 아니 그렇게까지 신경 쓸 건 없고요. 아니야. 아, 당신한테 고마운 사람이면 나한테도 그런 거지. 안 그래? 고마워요 여보. 부서를 바꾸고 싶다고? 예,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전공은 살려보고 싶어서요. 기회를 주십시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뭐 전공은 경영학이고? 예. 어? 자네도 성원대학 출신이구만. 우리 집사람이랑 같은 학교 나왔어? 아, 예. 이 구...